내가 데리고 오지 않았겠소? 근디 일하고 또 같은 방을 쓰게 됐으니 인연은 인연인갑네. 인형 같은 소리 하고 있네. 아, 못이요. 의사한테 가서 방 바꿔달라고 안 하고. 지가요? 의사 선생님이 지 말을 들을까요? 아, 그럼 얼른가. 꼬투리님 데리고 와. 근디, 내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디. 대체 그 짝이 우리 순영이에 대해 뭐라고 짓거렸길래 제 짝이 그 짝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놨소잉? 알고 싶냐? 순영이한테 군침만 질질 흘리지 말고 침좀 발라놔야 쓰겄다고 했다. 왜? 무엇이요? 으, 진짜. 아, 이거 노란 게요? 시방, 인거 정말 못 들었어요? 아, 왜못 들어? 그 말을 듣고 난 이걸로 만들어 놨는데. 애썼구나. 학교도 못 가고 성술병원까지 데려다 주느라고. 학교 좀 데려다 줘요. 선생님한테 사정 얘기 좀 해주시고요. 예. 아니요. 사정 얘기는 순영이가 했을 것이고, 전 시방 천천히 가도 된단 게요. 별로 나 반기지도 않은 학교, 차꼬지 타고 갈 필요 없단 게요. 뭐들 오셨어요? 제가 앉아있어요. 몸은 괜찮아요? 아유, 보험은 그 모르시겠어요. 이분은 전진역의 사장님이시고 저그 배성숙은 아버님 되십니다. 그란디 여긴 뭐더러? 너 사과 드렸니? 아버지. 안 드렸으면 지금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드려. 진심이요? 정중이요? 그럴 거 같으면 때리지도 않았어요. 사과고 뭐고 다 필요 없단께요. 난 법대로 할 텐게. 너 그만 절대로 변치 말어라. 에? 우리 아버지가 돈 봉투 내놓고 합의해달라고 해도 절대로 해주지 말고 돈에 쑥 팍팍 올려도 마음 흔들리지 말고 만약에 너 맘변에 합의 같은 거 해주면 너 나한테 죽는다. 성수님 잠깐 데리고 나가 있어줘요. 예. 무슨 손을 이렇게 찌릿찌릿하게 잡는데요? 합의 같은 건 필요 없단 게요. 합의 안 오면 옥살이 할 텐데. 까짓 거 한다고요. 아, 순영이하고 결혼도 못할 거면. 까짓 거라. 옥살이가 까짓 거라. 그건 안 해봤을 때할수 있는 소리고 옥살이 징역이 한난 생각이 좀 다른데. 순영이 내 여자 만들고 싶지? 품에 안고 싶지? 아저씨. 품에 안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옥살이는 지옥이야. 차라리 죽는 게 낫지.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? 오겠습니다, 사장님께서 의사 선생님 뵀는데 급성 장염이라고. 걱정할 정도는 아니고 별거 없으면 내일 퇴원하라고. 아버지는? 이대로 가면 어떡해요? 합의는 하고 가야 할거 아니에요. 지금은 요지부동이니
방법을 더 생각해 봅시다. 아, 대체 얼마나 원하는데요? 성수 엄마 좀 집까지 데려다 줘요. 난 머리도 식힐 겸 걸어서 갈 테니까. 예. 성수 아버지. 집에 들어가 있어요. 내가 다 알아서 올 테니까. 성수 아버지. 다시죠. 너무 걱정 마셔요. 사장님께서 알아서 잘 하실 테니. 다시 병원으로 가요. 사장님한테 맡겨두시죠. 병원으로 가라잖아요. 최기사. 지켜보시죠. 사장님 능력 있는 분이시잖아요. 능력이 없으시다면 어떻게 사모님 같은 분을 평생 곁에 두고 사시겠어요? 세워줘요. 내려서 걸어갈 테니. 그냥 타고 가시죠. 시방부터는 이 밤으로 될 테니. 선생님한텐 말 잘했지? 어떻게 됐어? 괜찮은지 않으시면 말해. 괜찮긴 허대는디. 때린 것 때문에 골치 아프었더라. 그 정도 각오도 안 하고 폭력을 썼대? 그렇게 낱말로도 놀 게 아니란 게? 아, 맞아도 싸, 그 인간! 그 인간이 순영이 너한테 군침만 흘리지 말고 침 좀 발라놔야 쓰겄다고 했단다. 너한테 침 발란다는 소리가 뭔 줄인 아냐? 그냥 이런다는 것이 아니여. 그 시기 입에 담기도 그 시기였니? 아이 진짜 아무튼 나한테도 가만 안 줬단 게. 글씨 너 붙여드릴 돈이 있어야 붙여드릴 거 아니여요. 아니 무슨 병원비가 그러고 많은데요? 붙여도 붙여도 끝이었고 이 빠진 독에 물 붓기니. 아, 저 이래 한게 다시 연락드릴게요. 끊어요. 아니 누구요? 도부장이요? 아니에요. 오부장은 언제나 다시 나올 수 있다는겨? 사장님 말씀으론 인자 곧 나오실 거래요. 몸도 많이 좋아지셨은께. 뭐 마실 것 좀 드려요? 아, 아니요. 그 마실 것 됐고. 근데 이제 그 회사 사정은 좀 어떻단가? 버스 문제 때문에 매출이 팍 떨어졌단 게요. 아, 우리 버스 무섭다고 다들 대박 버스 탄다잖아요. 근데 회사 사정은 뭐 때문에? 응? 아, 아니요. 아니. 그나저나 사장님이 안 되셨단 게요. 안 그래도 회사 일로 머리가 아프신데 성수까지 사고쳐 경찰서에 불려다니시고 시방은 성수 병원에 일단 연락받고 나가셨단 게요. 무슨? 아니 저 성수 자식 그 자식 왜? 여기서 뭐 하신대요? 남이야 뭘 허든 말든 신경 쓰지 말고 네 할 일이나 잘해요. 내가 못한 게 뭐가 있다고 괜히 성질이야 성질이길. 그 껌 좀 뱉든지 씹으려면 좀 조용히 씹을 수 없어?